성경에 다 중요한 나는 다 나왔어요. 뭐 기도야 뭐 가장 중요하죠. 믿음, 성령 이 세 단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기입니다.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이 세 단어만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뭘 깨닫고? 말씀이 준 의미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면 뭐 되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죠.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뭐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아들을 품속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살과 피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전능도 오고 사랑도 있어.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야 하나요? 근데 왜 우리는 응답이 늦고 문제는 있고 일은 복잡할까? 아니면 사랑하시고 그 사랑, 무궁무진한 사랑 있고 전능하신 그 능력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예수님 내 신부가 되신다면서, 이 놀라운 그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신앙생활 정말 승리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뭘 문제냐고요? 하나님 의도와 뜻을 잘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 생각 가운데서 고집 부리고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알고 보니까 마귀의 이용만 당했더라는. 왜 마귀가 이용할까? 우리 원수는 마귀가 있고 결국 내 안에 원수는 육신이고 밖에 있는 원수는 세상이고 세상이 건 마귀고 육신은 세상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따라가니까 마귀 따라가고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핵심은 키는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다 이겼거든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것이냐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원리가 있어요. 이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 신앙생활요 정말 우리 믿음에 사면 이 사단을 깨뜨려야 되고 세상 줄 끊어야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을 뽑아내야 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인간에게 최대한 특권이잖아요. 하나님과 독대한다는가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 나를 만나준다니까요.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느냐? 보고 들으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더라도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거룩한 영광의 그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아버지를 알고 무릎 꿇고 있는 이 존귀한 인생 감격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중원 무원 든든둥 많은 둥 그따위 기도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자녀의 신분의 권세가 있는가 예수의 정말 신부로 살고 있는가 흐지부지 세속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미련하게 살면서 불평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승리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실패하냐고요. 실패할 수 없어요. 단지 내 백성에게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신 최대 축복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고난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얼굴 보고 싶으셔서 그러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한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장각식 꼴을 봤어요. 분인나가 격동합니다. 분인나가 잉태우고 나서 한나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나가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분인나가 격동한 건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어느 여인을 쓰실 것인가, 누구 태를 쓰실 것인가, 한나를 지목하고 나서 한나의 태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분인나 꼴을 봐야 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인으로서 장각식 꼴을 볼 때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심정, 그래서 간절히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얼굴이 빨개져갖고 이 엘리시 선장은 너 포도주를 끊어라. 영적으로 무딘 엘리. 영적으로 무딘 엘리 다대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통곡하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누가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 자리로 내몰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요. 오늘 우리는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분인나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마귀한테 졌어요. 졌어요. 분인나가 격동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분인나를 시켰어요. 왜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식이 없다고 한심하고 있습니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같이 보시는데 왜 원망하고 계십니까? 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통구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에 추색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엘리시상 그 비둔한 죄사장을 통해서라도 네게 축복이 있긴 하느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쓰십니다. 아무리 어떤 종이라도 엘리시상 말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먹고 그러면서 즐겼어요. 그리고 서운한 대로 아들을 주었고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수 있었고 바쳤을 때 또 다시 삼남미녀를 주었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승리한 그 기도가 내 뿔이 하나님이 내 뿔을 높였고 내 구원했고 하나님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한나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저는 사무엘을 얻은 것도 복이지만 한나가 하나님 만나서 적어도 한나의 그 기도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됐다는 것은 한나는 영적인 수준 높은 사람 됐어요. 영의 사람 됐어요. 거루가 변했어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만 보는데 기도를 통해서 만났고 교제했고 하나님의 사람 변화됐다는 거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 마음 가졌다는 거 거기다 보기잖아요. 기도 응답 됐냐 안 됐냐 응답 때문에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기도를 들어주신 시간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가 부담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이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기도했어요. 오늘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잘 아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당시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총리가 됐어요. 보니까 함 자손이더라고요. 우리는 셋 자손이어야 되는데 결국 하만은 마귀에 유혹받았어요. 그 배후에 악령이 있었어요. 항상 사단은 유다인을 멸절시키라 했어요. 멸절시키라 딱 계획을 세웠어요. 왕한테 어떻겠는가? 그 모르드기 이게 나한테 무릎을 안 꿇어? 어느 족속이지? 유다인? 다 멸절시켜. 그래서 왕한테 이미 은 1만 원과 다 흥정 끝났어요. 그리고 딱 도장 찍었어요. 유다인 완전 멸절 계획이 끝났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세상 법으로 끝났어요. 헌법이 통과됐다니까요. 그래서 죽습니까? 세상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기도는 어떤 문제든지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일절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여러분 마음을 찢고 내 심령을 통회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만 안 놔둡니다. 한번 흔들어 버려요. 아니라고 나태한 자리에 세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꺄 여기서 아이고 두가라. 이제 하나님 안 찾고 세상 찾다가 살겠다. 이거 죽겠거든요. 그래서 다 금식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 오늘 국가 위기가 있다고요. 뭐 어쩐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문제를 푸냐. 오늘 문제 어떻게 푸는가 봅시다. 여기서 이 모르드개가 이제 에스더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 이 에스더서 5장 말하기를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집은 심판받으리라. 나는 모르드개가 멋진 사람이에요. 에스더야, 우리 목숨은 너한테 달렸다. 에스더야, 나 좀 살려주라. 비굴한 인생들. 누구한테 비는 거야? 에스더한테 빌어? 왕부라고? 너 아니어도 권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러셔. 너 같은 거 안 써도 돼. 당당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에스더 목사예요. 에스더 목사. 당해요. 너 아니어도 구원 얻는다.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구원시킬 수 있어. 얼마나 이 믿음. 그러나 너 이때를 위함이 알지 못하냐. 너 가만히 있으면 너와 네 집을 심판받아. 얼마나. 나는 죄의 종이요. 강단에서 말씀을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눈치 보고 전하면 싹꿍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아니어도 우리 교회 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 종답게 살아야지. 자, 여기서 에스더가 나는 왕이 부르지도 않은 30일이 됐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아서 가다가는 난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죽음은 죽으리다. 자, 역시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다. 모르드개 그 믿음의 말에 그 권위에 영적 권위에 그 말 앞에 순종하는 에스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죽으리다. 귀를 어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귀를 어기고. 오늘날 세상 법에 딱 갇힌 사람들 많아. 그리고 이미 유다인은 다 죽이기로 결제가 끝났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언제 바꾸냐는 거예요. 자, 부활하시부라가 산파가 아니 아이 나면 숨겨주고 유다인들은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버렸다고 하고 안 죽여.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어. 여리고 왕한테는 반역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착각할까? 뭐이 진짜야? 기생 라합이 숨겨놓고 아 왔다 가렸다고 거짓말이. 여러분 우리 가치 기준이 저도 그리스도인은 수준은 영적 수준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법이 말씀이지 주님의 법은 결론 생명 생명권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교통 보면요, 자 119야 막 중앙선 침범 아니죠 급한데 무슨 중앙선 지키고 앉았어. 그 법 안에 있어요 지금. 하나의 법 뭔데? 생명이 최고지요. 살려야지요. 안식일법 살려야지요. 오늘 한 영혼 전화보다 귀한데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본문을 다시 대입해 볼게요.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죠.
그런데 믿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뭔가? 모르드개가 너 아니어도 구원 얻어. 너 여기서 안 하면 너 심판받아. 믿음의 말.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 부활. 믿음 통과.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시라고 우리가 기도 응답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기도는 성령께서 계속 예수님 품에 들어가래. 예수 품에 들어가면 회개하고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말씀부터 변화되고 거룩한 믿고 예수님 심장 가지고 그래서 깨뜨리고 부서져 갖고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그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데 기도응답 없어? 예수님 놔두고 직통으로 아버지 못 만나요. 반드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거. 계속 우리는 예수님 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품에 들어가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활도 잘하고 질서도 지키고 조직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지요. 아무 없이 직통으로 안 못 만나.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그 통로가 되어요.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믿음인데 믿음. 믿음은 말씀 순종해야죠. 예수님 말씀 살아야죠. 이 여기 통과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아니 믿음이 없이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를 만나는데 믿음이 없이 기쁘시만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찬내 상 주신 믿을지라 나아간 자 상 응답을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지요. 기도는 믿음의 자리로 오고 믿음은 예수 품 안에 들어간 거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간 거 예수의 능력 안에 예수의 축복 안에 예수의 권세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들어와 빨리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기 싫어 복만 달래요. 예수의 생명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변화는 없고 거룩함 없고 내 생각 내 마음 그래서 내 생각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 하나님 설득당하겠습니까? 기도가 깊이 들면 하나님 설득당해야 돼요. 기도 깊이 들어가면요 알았어요 그때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괜히 혼자 그때 내가 혈기 부렸어요. 남편한테 함부로 했어요. 이 못된 놈이에요. 어찌합니까?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고 쥐어짜고 흔들고 그러면서 혼자 난리가 쳐야 돼.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십자가 피를 만났는데 그 보혈 앞에서 걸음 앞에서 성령의 빛 앞에서 안 꼬꾸라졌어. 그리고 목이 꼬꾸대요. 하나님 따져. 나 11조 했는데 나 봉사했는데 에 뭐가 안 됩니까? 하고 아직도 주님 못 만나니까 그러죠. 주님 만나면요 거꾸러져야 돼. 거룩한 빛 앞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냥 엎드려졌어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지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거꾸러져야 돼요. 여기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믹스가 돼야 돼. 주님 속에서 완전히 주님 손에 들어가면 쭈물덕쭈물덕 완전히 만들어 깨뜨리고 부서뜨려갖고 그의 광야에 올려 연단을 내렸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자 누가 예수님 만나? 죄인이랑 만나주거든요. 의인 내가 의인 잘했어요. 바리새인들 내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나이다. 소득했나이다. 저 세례 받침을 감사나이다. 목이 꼬꼬덕 아직도 뭘 몰라. 응? 몰라. 딱 보면 알아요. 깨지고 부서졌는가 겸손한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는 부드럽고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은 말수가 적어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저도 말 많이 하고 나서 공원에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해야지. 너 가만히 좀 나한테 맡기고 기도해야지. 은근히 네 얘기 다 했잖아. 주여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말로 설득을 하고 저는요 얼마나 끈질기가 누가 나 설득을 하고 몇 시간 설득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안 돼. 네가 그 시간 기도한 거 잘 나섰어. 그
많이 기도해 줘야지. 말로, 이론으로, 마귀 안 도망가. 네 성령의 불의 기도 뜨고 눈물에서 마귀를 쫓아야지요.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못,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여기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어요. 믿음입니다. 자, 모르드게 멋있는 말, 믿음인 말, 죽으면 죽으리다. 죽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내가 죽고자만 삽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 깨뜨렸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2000년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죽을랑 말라 100% 죽어야지.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지. 아직 안 죽어갖고 뭔 말이 많고 이론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얼마나. 왜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따가라. 건드려 말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딱 건드려봐. 딱 건드려. 딱. 거기서 또 넘어지네. 근데 내가 많이 생각해서 왜 말 갖고 넘어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아내 남편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 말, 몇 마디 말 생각하니까 넘어지더라고. 자, 그걸 5분, 10분에 얘기할 내용을 한마디로 딱 그 순간 급하니까 말했어. 그 한마디 몇 마디가 그 생각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어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 사람이 급하니까. 그래서 조근조근 말을 잘 못해. 그 말을 잘 못한 10분 얘기를 하면 5초에 얘기해 주니까 5초 갖고 전체를 판단을 하고 방금 당신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멍청한 놈이 내가 하고 나 아이고 급해갖고 지금 무슨 생각에 저러지 저를 기분 나쁘게 말한 것은 이미 오늘 뭔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해를 좀 하고 너그럽게 부드럽게 참고 아 저래서 저러겠지 하고 긍정의 눈으로 아 여러분요 뭔가 누가 나한테 막 불평하면 이미 아프거든요. 환자가 아픈데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말 좀 한 것 같고 왜 아프다게 아픈 게 아프지. 아 어쩌겠어. 왜 아프냐고 따지면 속어서 넘어 왜 넘어진다고 하면 이미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진다고. 아픈데 어쩌냐고. 내 가슴이 내 아픈데 쓰린데 지금 부인이 아내가 쓰려 아플 죽겠는데 왜 그 말 한마디 못 참아줍니까? 인격이라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았는데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복은 날래 그릇도 안 돼가지고 깨지도 안 해갖고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없어. 이해가 없어. 아 저래서 저런 말이 왔구나. 이걸 왜 못 얻냐고요. 이거 하나부터 고쳐야 됩니다. 상대가 말 막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 상담은 들기만 해도 되는 게 80% 90% 돼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다뤄주면 풀어줘.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 한마디 못 해지고 사실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성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들어줘. 내가 하는 거잖아.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래 맞아. 진적이 들어. 당신 말이 옳아. 맞아. 성질 날 만하네. 그 말 하면 또 끝날 것을 뭐 때문에 그 정도 갖고 그래. 이름이 아니 이렇게 성질 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래.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니 뭐 나중에 그 말 하고 싸움인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영적으로 배우 약한 영이 있는데 내 안에 온유도 겸손 사랑이 없었어요. 그게 간단해. 지금 이렇게 내가 말하는 너는 기도 안 하면 너도 그런 사람이야. 별것 없더라고. 순간 마귀한테 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옆 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격이 피어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님 안에서 처리되어서 여러분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이별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좀씩 고쳐서 인격이 언어가 생각이 바꿔지면서 여기서 주님의 믿음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오는데 오늘 죽음 성령 오시면 끝나버려요. 자, 왜 성령이 중요한가?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했어. 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내가 전할 때 성령하고 방언도들, 어? 성령 와서 끝! 예루살렘 끝! 났어. 갈라디아에서 뭐 할례 행하되냐? 믿음. 아니야, 너일 때, 언제 성령, 믿을 때 받았지? 믿을 때 성령 받았으면 할례 필요 없어.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요, 합격,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진 게 성령이 오지요. 여러분 시골 동네 한 대통령 가더라도 다리가 다 나아지고 도로가 다 고쳐져 버려. 성령이 왔다는 것은 죄사함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그 믿음. 오늘도 자 여기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하나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한데 에스더 5장에 딱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하고 왕한테 갔어요. 3일 금식했는데 에스더를 보고 왕이 홀딱 팔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 여자가 아름다움도요, 장미꽃 같다 아름다움 있고요, 코스모스 같다 아름다움 있어. 무슨 말이겠죠? 어? 아니 20대 그 좋은 피부에 무슨 화장을 그렇게 진흙이고 입술을 빨갛고. 아니 20대 그 나이는 참 피부가 좋거든요. 화장 안 한 게 좀 살짝 해야 되는데 그 다 떡을 칠해 발라갖고 입술 빨리 바르면 그 맛있습니까? 여자가 장미꽃 같, 아니요, 코스모스 같은 아름다움 아시죠? 가냘프고, 부드럽고. 지금 3일 금식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네. 아이고, 홀딱 반했어. 에스더야, 너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 절반도 죽이고 죽겠다. 세상에 왕이 홀딱 반했고, 나라 절반도 준대. 남자들이 이렇게 속아지 없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에스더가 참 지혜로워. 왕이요, 왕이요. 네 소원 말 안 해요. 지혜가 하셔야 되더라. 왕이여 왕이여 내일 내 잔치에 오소서. 하만호 같이 오소서. 계속 끌어요. 계속 얼마나 지혜롭게. 왕이여 왕이여 우리 민족 다 죽일 사람 있습니다. 감히 누구냐? 하만입니다. 끝. 자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식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왕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6장 보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요. 왜 그날 저녁에 잠 안 오게 만들었을까? 역대 일기를 가져왔는데 역대 일기로 꼭 뭐 갖고 왔냐면 모르드개가 반란한 사람들을 고발해갖고 그 큰 공을 세운 이행을 아 피자 말고 그걸 또 입혀내. 잠 안 오게 만들어갖고 누가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여기서 지금 성령이 이런 얘기 여기서 자 이 죽으면 죽으리다 통과했어요. 모르드개 에스더 그 이제 성령이 여기서 그 일이 여기 이런 여기 끝까지 이 과정이 복잡하다니까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종결했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모르드개 그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는데 하만은 자기 집에서요 고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개 잡아 죽인다고 보고 아침에 일찍 하만이 가요. 누구 없느냐? 예 하만이 모르드개 잡아 죽이자 가려고 왔어. 근데요 이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드개 얘기 안 해요. 왕을 존경해 여태끼면 저기 자기인 줄 알고 왕이여 왕이여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주에 끌고 다니래. 너 모르드개 대고 네가 돌아다니네. 아이고 하나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어? 꼼짝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통과하는 것은 보혈을 통과하고 죽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믹사해갖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내가 깨지고 분쇄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 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니 좀 쉽게 뚝 딱 복 좀 주시지 이렇게 아주 간이 콩만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근데
근데 그 과정이 나중에 복이 어떻게 온가 모르드개가 나중에 보니까요 8장 보니까 응? 8장에 보니까 모르드개가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8장 15절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세히 가는 벼슬 입고 왕 앞에 서서 수한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하만의 그 총리 자리가 모르드개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냥 아세요. 그 고난 연단 훈련 없이 모르드개 반응 올라가면 또 교만을 까불 건데 네가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지? 내가 너를 건졌어. 너 나밖에 없어. 그래서 너고 너하고 깊이 교제해서 내가 너 생명 살렸고 내가 너를 인도했지. 요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고난의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모르드개 놀라우게 여기서 이 총리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 와스디를 패했고 에스디를 딱 심어놨거든요. 여러분 하만이 모욕이지 하나님이 먼저 하만 그 짓거리를 알았다니까. 하나님 먼저 아셔. 이미 에스더가 와스디가 교만하고 피우고 에스더에서 딱 그 자리 심어놓고 하나님 먼저 아셨어. 걱정 없어. 여러분 마귀 아무것도 아니오. 하나님이 단속 안 높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 이거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합작. 아무리 모르드개가 큰 소리를 쳐도 에스더가 협조 안 했으면 안 돼. 에스더 모르드개 없어 쳐도 안 돼.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당당한 얘기할 거예요. 모르드개처럼 너 아니어도 돼. 너 아니 완득게 돼.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쳐야 되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큰일 나요. 벌벌 떨어. 그런 비겁한 절장부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당해야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무릎 안 꿇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사업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무릎 안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 사람 앞에 무릎 안 꿇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에서 믿음의 멋있게 인생 모르게 인생도 있는데 짜잔하게 사냐고. 하나님 전능하다면서도 왜 믿음이 없냐고요. 왜 벌벌 떠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만 담대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저기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참 뚝딱 복 좀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었는데 뭘 사랑해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뺑뺑 돌리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너를 변화시키려고 한대요. 뭘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내가 거룩한 자녀로 만들려고 한대요. 어디가 그가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자 한번 그냥 띄워진 대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 풍부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야 강구한 심령 은총 기도의 영을 부어주었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통곡하기를 창자를 통곡 여러분 기도요 기도가 된다는 건 큰 복이요. 기도가 된줄 아세요? 기도가 마음 되냐고.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 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요. 금식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일리리라. 그날에 예수님 오시려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보혈과 성령이 셈이 열려서 오늘 최대의 축복은 예수님이 보혈에서 죄의 용서에서 죄가 가로막힌 것에서 그 담벼락을 헐어주시고 성령의 임재감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기도를 통해 만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기도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영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이 기도 은총과 강구한 신명을 부어준대요. 그런데 스가랴서 마지막 무슨 얘기가 나오냐 보니까 자
13장 8절부터 9절에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가 말한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데, 여러분 좁은 길, 넓은 길 나와있죠? 3분의 1을 같이 읽어요. 시작.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3분의 2 형통하고 세상길 잘 된 게 좋아요. 3분의 1 안에 들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연단 훈련시킨다니까. 은처럼 불처럼 연단 훈련시킨 것이 복이요. 그게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니라고 그런다고 말했잖아요. 불 가운데서 불 속에 은같이, 금같이. 금은 반드시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용광로 뜨거워요. 환란이 오고 죽을 병 걸리고 사회 망하고 남편이 힘들게 만들고 자녀 문제이고 복잡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해고 위기가 있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영이 오고 그래서 뭔가 후에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가시 나오라 할 때 단련한 것은 은처는 불처는 것은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뽑아내요. 육신의 정욕, 암호 정욕, 위생의 자랑 이것이 지긋지긋이 원수요.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면 돼. 어느 정도까지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 내 목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 한 분만은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능력, 축복 능력 주면 그것에 빠져. 그리고 그것에 파묻혀. 축복 능력에서 누리고 살아. 복 받았다고 주신 그분은 잊어먹어버렸어. 그래서 세속화됐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결과보다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로 하나님 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다는 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니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해서 복 받았다고, 물론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자 이미 절류에 흘렀고 생수가 흐르는 그 관이 막히지 않고 교제하고 사랑했는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자체가,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철하였는데 금방 시간이 갔어요. 금방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 순간, 그랬은 게 뭘 줄랍니까가 아니고 그 순간이 행복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뿐만 있는 것이 행복하지요. 그것이 즐겨야죠. 그 자체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희랑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드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니 나는 이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임받은 복이 중요해요. 자, 오늘 저는 이쪽 성령 쪽에 좀 더 강의하고 싶은데 성령 쪽을 얘기를 내가 기도원 갖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찾으면 빨리빨리 나갈게요. 기도원에게. 자, 기도원이 그 미디안 그 압제 아래 있는 가운데서 그가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했어요. 숨어서 굴 속에서. 자,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기드온의 자화상을 다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이 이렇게 심히 압제해야 됩니까? 너는 가서 민족을 구원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기드온이 그 사명을 딱 주어요. 그래서 야 기드온이 그러고 나서 큰 용사와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 답,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나는 학벌이 짧아서,
인물이 부족해서 나는 가진 거 없어, 재능이 없어, 그래서 큰일 못해.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러면 나는 전능한 능력 어디 갔냐? 내 능력이 부족하냐? 네 능력 좀 빌려 쓰자고? 내가 나한테 사정하겠냐? 아니, 나는 전능해. 어? 기도원도 걱정했어요. 별거 다녀요.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 자세와 태도. 나는 인간관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더라고요. 인간성을 봅니다. 자세를 봅니다. 그 중심을 봅니다. 어떤 사람인가 좀 겪어본 마라. 금방 나옵니다. 금방. 의리가 있는가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고 적어도 신의가 있는가 그 기본도 안 돼갖고 무슨 계시 받았다 엉뚱한 얘기를 했었고 그 변해. 말씀은 범하면서 어? 모세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 목사 없어요. 여호수아 모세 시종 끝까지 시종을 충성했어. 종이었거든.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응?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 삶의 자세 태도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느냐. 다윗을 보고 바로 중심을 봤어요. 나의 중심 본다는 의도.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동기. 지금도 우리 마음 충실히 보시고 나는 너무 하나님 성경에 감사한 것이 사람 앞에는 비유 맞춰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내 마음 아시니까 하시죠. 나단을 보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들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너 진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믿음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보니까 고기와 무교점 반석 위에 대고 국을 쏟으라. 그래서 반석 위에 국을 쏟았어요. 국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무교점 등에 불이 반석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불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그게 예수께서 반석이기도 예수께서 반석 예수를 깨뜨리고 주님을 시험받을 때 거기서 부활 생명 성령 오셨잖아요. 여기서 주님 만났어요. 자, 기도하고 주님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게 성령이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한테 바하신 아사라신 장가 찍어버려래. 그래서 몰래 종 데리고 밤에 가고 찍어버려요. 이제 공중은 사다관사를 깨뜨려버려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 임했고 기도원이 나팔 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들어버려. 아니 그 천뜨기 기도원이 아니 그 식민지에서 기도원이 지금처럼 징집 안 오면 뭐 헌병에 잡으러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식민지로서 다 주고 근데 기도 지가 뭐라고 뚜뚜뚜 해갖고 뭐라고 누가 뭐이냐고. 아버지 나도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 기도 3만 2천 명이 모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면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해. 성령이 다 임하면서 나팔을 받고 다 뭐 너한테 그래서 돌아가라. 겁쟁이들 가라. 이만치에 가면 만 명 너무 많대. 근데 어떻게 보니까 자, 그 전쟁통에 그 물술 시험하고 연단 훈련인데 그 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버래. 근데요 목마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막 개처럼 핥아먹어버리는데 사주경을 딱 물을 딱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탁 먹은 사람 300명 딱 이게 무슨 얘기일까? 육신의 목마름을 이길 수 있어야지 좌우를 살펴야지 이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지 그 300명 데리고 자 근데 기도원이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부하를 데리고 적진을 시찰해 가. 근데 난 참
둘이 갔어요. 근데 저들이 꿈 얘기를, 야, 어젯밤에 꿈했는데 보리떡이 돌아가지고 기도원이 오고 우리 다친 분, 와! 이미 기도원이 담대함을 딱 줘. 얼마나 섬세하신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고 꾼 사람 얘기 듣게 만들고 기도원이가 듣게 만들고 1분 1초도 하나님이 정확히 일하셔요. 할렐루야. 누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일하시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기도원에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누구? 불화가 있었더라고. 모르드기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있었더라고. 자, 우리에게 에스더 불화가 누군가 한번 봐봐야 되겠네. 여러분, 절대 혼자는 일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을 뒷받침한 사람이 로마 심장이 불이 쌓이길라 목까지 내렸다. 계속 디모데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 맞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무장한 게 뭔가? 횃불, 항아리. 항아리에서 횃불을 감추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이 육신이 질그릇인데 항아리 그 횃불 성에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백명 세대 나눠갖고 야간 기습작전인데 가갖고 여호와의 기도원이 가랴 하고 항아리를 와장창창 했더니요 그 불빛이 딱 나간 순간에 그 연합군들이 일어나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300명 한 명도 안 죽어. 구경만 했어. 끝. 다 죽어불고 전리품만 다 가져왔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아,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내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밖에 없구나. 이것만이 사단을 깨뜨릴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빛이 나가, 성령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멸시켜버리고. 그래서 기도원이 멋있게 승리합니다. 멋있게 승리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 자, 성령이 일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믿음의 훈련에 잘 합격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영적 싸움인데 에베소 6장에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세상들 안에 약한 능력과 싸움이면서 무장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임재 가운데서인데 성령 역사하기 위해서 내면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정,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말씀의 칼로 끊고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인도받는데 주님의 세명 음성 듣고 인도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영감이 오게 되고 은혜로 일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로. 은혜로. 은혜란다는 게 얼마나 좋냐면 네 실력으로 노력으로 그 말은 못해요. 근데 은혜로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실력 은혜로 실력으로 노력을 된 것이 아니고 자격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살면 제가 오병이의 축복을 드렸잖아요. 오병이의 예수님 축사 말씀 5천명 먹고 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병이어가 내 몸뚱아리에 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야, 믿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으면 바라는 것은 진짜 보지 못한 거거든요. 믿음의 꿈이 있어야 돼요. 자, 동네 바라보아라. 보인 땅을 후손 믿음은 바라보게 돼 있어요. 믿음 있으면 꿈을 꾸어요. 그 꿈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요셉이 꿈을 꾸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성령에서 여기 이루어질 미래서 말해.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꿈을 꾸는데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희망 없이 못 살아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지금 사업으로 도저히 일어날 희망이 없고 나는 현재 환경이 도저히 풀릴 기미가 없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셔야죠. 풀어야죠. 응답을 와야 믿음 받아야죠. 믿음의 꿈이 보여준 거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현장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될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 그러면 구하면 찾아봐. 있는 거 좀 찾아보라고. 찾았으면 끝까지 열까 두드려. 그러면서 그 얘기가 누가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는 성령인데 오히려 성령이 정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최고의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성령인데, 기도하면 기도한 시간에 내 응답의 결과, 응답의 축복 전에 기도한 시간에 성령의 감동하고 성령 역사 가운데 해서 내가 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이 와요. 아멘요. 근데 기도가 5분, 10분 짧게니까 안 돼. 여러분 큰 대형차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좀 오래 넣고 쉬어야 되거든요. 1시간도 못 해. 2시간도 못 해. 깊이 3시간 정도면 영이 열리고 하늘문 열릴 건데 그 시간을 못 해. 공중권세 악한 영을 뚫지 못한다니까. 회개하고 애통하고 몸을 지 물론 기도가 항상 잘 된 거 아니에요. 부르짖고 막 했다가 잠자겠다가 몸부림치면서 기도가 잘 될 때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 가정의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악한 영 다 쫓아요. 내 자녀 축복의 축복의 기름이 흘러가요. 어둠의 세력이 다 저주가 끊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영에 의해서 어둠을 제압하고 성령 임재 가운데서 복 있는 인생, 놀라운 축복이 이 무궁무진의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 사건들, 이런 놀라운 사건들, 모르게는 총리도 되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왜 부르짖지 않냐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이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근데 그 비밀한 일이 뭔 뜻인지 몰라. 내가 기도 요구 했는데 이거 비밀을 보여줬어. 나는 돈 달라고 했는데 은사 줘버리고, 나는 이것 달라고 했는데 환상 열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를 쓰셔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현장은 궁극적인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자, 이 키를 잡아야 돼요. 내 야심이랑 욕심을 해서 기도하면 절대 안 들려. 비전을 붙잡고 보여준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셔요. 여러분 야망 욕심은 안 돼. 야망 욕심 아직도 여기 믿음이 통과 안 돼서 이 통과관 다 뽑아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순수 진실 거룩함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저는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이를 쓰는데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고 두 아들 죽고 남편 죽어버렸어요. 쓰디쓴 인생.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룻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고. 근데 나는 꼭 그렇게 안 봐요. 왜? 룻을 데리고 와서 보아스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혈통을 이어줘요. 어? 오늘 사람들이 내 실패를 아니요. 아는 사람 눈에 보면 업적 실적 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한 그 때에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요. 할렐루야.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요? 아니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복인데, 네 영혼을 다니는 것이 범사르고 강건한, 이 강건이 건강의 복보다 더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더라. 감옥에서 형통했더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거기서 두 장관을 만난 것이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형통인데, 오늘 우리는 무시로 성에 기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에서 이루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뭐인가?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하자면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합력이 더 나오더라고.
함령의 선을 안 좋은 것도 선을 바꾸시는데 그 앞에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의 감동에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함령의 선을 이루시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힌 것이 함령의 선이 됐지요. 함령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기도가 뭔가? 제가 자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콩나물 국을 끓인데 콩나물 그대로 먹으면 비린내 나죠. 거기에 고춧가루 넣고 소금을 넣고 파 넣고 버글버글 끓여버리면 돼. 파 따라 먹으면 소금 따라 먹으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매우고 짜고 이건 도저히 비린내 것이 어떻게 먹냐고요. 근데 안 좋은 거 복잡하게 섞어져갖고 콩나물 콩나물대로 파는 파대로 고춧가루 소금은 소금대로. 근데요 멋있게 하나님의 작품이 보급을 끓여버려요. 백도로 끓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면은 함령에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가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요. 성령 충만해서 악한 귀신 다 떠나요. 내가 회개하고 여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만 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지내놓고 뭐 우리가 빈대 가는 것 인생 주님 앞에 다 갔었을 때는 그래 네 눈물의 기도로 내가 일을 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없이 된다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요. 하나님의 뜻이지 가면 아니요. 너 땅에서 매면 하늘의 뜻이로죠. 네 기도대로 일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뭐가인데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고 우리와 같이 동사하고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지 않습니까? 온유 통치하신 분이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가 안 돼? 성령 감대하고 네 기도이라 너 나하고 같이 살자 네 기도를 통해 내가 일한다. 아니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사람 인격적인 무시하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깨뜨리란 것이요. 오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거 마지막 최후에는요 우리 기도가 뭔가 뜻이 하늘에서 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호와 증인이 되는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땅의 왕국이래. 원을 갖고 망도 몰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여. 총과 지구 부정하더라고. 땅에서 이루어진대. 하늘에 쫓겨난 마귀 땅에 온 마귀 지옥에 쳐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천국 인도하면 땅이 불태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 자체의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응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거죠. 요셉 다윗 아니 아브라함 뜻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요셉을 세워야 되고 다윗 세우고 예수 오셔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계획에 동참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해야죠.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그 거대한 그 흐름에 그 맥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라고. 뭘 말씀인데 말씀의 의도가 뭔데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진데 예수가 오셔야 되고 필요해야 됐고 구원해야 됐고 성령이 오게 된데 성령께서 우리가 뭐가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뜨려가지고 기도원처럼 그 항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네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의도가 어디로 갔냐고요. 네 야망이 네 목적을 위해서 썼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혼이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령인데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대. 십자가의 사랑이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어지고 그랬더니 정말 사랑이 비치고 사랑이 생명일 때 어둠이 떠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성의 사람은 사랑이고 능력이면 악한 영이 떠나요. 그리고 이룰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성령의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드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소서 사과 복게 여줘.
오.